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보드가야, 우리 이제 부다가야라고 그러죠.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 그 금강 보좌에서 이제 대각을 성취하시고 사르나트인 녹야원으로 가서 콘단나 교진이라고 그러죠. 콘단나도 오비구와 야사 등 그 60년 이제 대중을 지도하면서 마침 그때 이제 우기, 인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름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첫 안거를 이제 거기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기 동안에 부처님은 이제 많은 그 가르침을 이제 주게 되고 이제 그 승가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기가 이제 끝나고 라자그리하로 이제 향했습니다. 그 라자그리하는 현재 라즈기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또 중국 등 이제 동아시아 그 한역권에서는 왕사성이라고 이제 잘 이제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왕사성에 가보면 이제 부처님과 직접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이제 사적을 볼 수 있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최초의 사원인 이제 중림정사. 그 중림정사는 그 대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연못이 있고 그 보면 경전에도 나오죠. 여시아문 하사원이 일시에 불이 제 뭐 이렇게 해서 왕사성에 계실 때 탁발하고 오셔가지고 연못에서 이제 발을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자리를 떡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법문하셨다는 그 경전에 그대로 표현된 대로 실제로 그 가보면은 그 대나무가 있고 연못이 있고 아주 공원이 그 아름답고 좋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이제 그 중림정사라는 이제 사원이 있거든요. 벨루아나라고 벨루아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왕사성에서 또 유명한 것이 영취산정이죠. 영취산. 영축산이라고도 하고 영취산. 독수리봉이라고 그래요. 독수리봉. 우리나라 통도사가 영축산이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서 그 일맥 상통하는 겁니다. 통도. 인도로 통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축산 통도사. 인도로 바로 통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사명을 지었고. 세 번째는 또 이제 칠협불이에요. 칠협불. 거기서 부처님께서 열반한 다음에 500여 명의 아라한, 부처님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것을 편집하신 거예요. 결집을 해요, 결집. 이제 부처님이 어느 때는 어때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전부 거기서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암송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암송으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명이 듣고서 맞다. 이건 통과. 아, 그거 좀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머릿속에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율 뭐 때로는 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을 해가지고 암송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전해온 겁니다. 몇백 년간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것이 스리랑카에서 이제 활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빨리 뜨리삐따가 삼장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이 나라는 왕사성 이 나라는 16대국 가운데 이제 하나였고 이것도 왕사성은 마가다국의 이제 수도였습니다. 당시 왕은 이제 빈비사라 왕이었으며 아주 어진 임금이었고 또 부처님을 좋아해서 부처님께 그 숲과 연못이 있는 그 공원을 제공하셨고 또 그곳에 중림정사를 세워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부처님과 이제 제자들에게 공양을 이제 올리도록 해서 아침마다 그 당시에 이제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오업을씩. 했고 영축 또 영축산, 영취산 그 산정에 있는 토굴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토굴에서 이제 기거하시도록 또 배려하셨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의 도움으로 제자들을 거느리고 매일 법문을 하셨으며 45년 가운데 1차는 이제 사라나트에서 했죠. 안거를 2차, 3차, 4차는 이제 라자그리야 왕사성에서 이제 하시고 연속해서 3년간 그리고 17차, 19차, 20차 등 한 6번 정도를 이것도 왕사성에서 이제 안거를 이제 하셨습니다. 45년 중에서 25년간은 스라바스티라고 해서 사이성 기원정사에서 하셨어요. 기원정사 거기 이제 금강경을 살았죠. 거기서 거기 참 오래 계셨지. 거기서는 거기 또 고향이 가깝고 나머지 안거는 이제 이곳저곳 몇 군데서 이제 보내서 45년 동안 이제 안거를 하셨고 특히 이 왕사성 20번째 이제 안거 때 그 유명한 그 살인마 999명을 죽였다고 하는 앙굴리 말라를 교화를 시켰어. 교화시켜가지고 이제 비구를 만들어가지고 수행을 하게 해서 결국 아라한과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 이제 부처님은 빈비사라 왕과는 자주 이제 친하게 지내고 또 자문도 하시고 항상 그 좋은 지혜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세속적인 어떤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것은 직접 훈수를 안 했겠지만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말이야. 철학적인. 이런 것을 이제 왕께 이렇게 항상 자문을 해주고 들려주면은 왕이 너무 좋아서 뭐 부처님을 안 보면 안 돼. 매일 봐야 돼. 이제 나중에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 사투 왕은 이제 권력욕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강제로 왕권을 이제 빼앗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그 왕사성에서 이제 빠딸리뿌뜨라 지금 파트나로 빠뜨라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처님의 애사촌인 대바다타가 있어요. 대바다타는 이제 제바달타라고 그러죠. 한역에서는 이분이 이제 대바다타 스님하고 이제 결탁해가지고 아주 부처님을 이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나오잖아요. 경전이라 이런 데 보면은 그 대바다타가 이제 부처님을 해하고 자기가 이제 승가의 그 수장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의 나라인 카필라국이 이제 망하자 부처님은 부처님의 많은 그 친척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사촌들뿐만 아니라 이제 친척과 왕실 자제들이 이제 출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그 부인들이 또 출가해서 이제 비구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대바다타도 이제 외사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출가를 시켜서 부처님의 언덕으로 말이야 이제 사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제 만만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한번 그 부처님을 이제 대신해서 그 승가를 갖다가 이제 이끌어보려고 아버지에게서 권력을 빼서 이제 아자타 사토하고 코우드가 맞아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둘이 또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밀어내고 뭐 승가를 이제 장악하려는 그런 이제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된 겁니다. 호사다마라고 그 좋은 일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가끔 좋지 않는 일이 이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 불교 이렇게 여러 불교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이런 그 불교계 그 사정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가끔씩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불행한 일이고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축산 그 토굴에서 가끔 이제 거기서 정진하시고 이곳에서 또 법화경을 설하셨고 또 가섭존자에게 이심전심으로 시민 마음도장이라고 그러죠. 마음도장 시민을 물려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이제 설법하실 때 하루는 말없이 이제 연꽃 한 송이를 법문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꽃을 들 그날따라 연꽃이 이렇게 딱 들어 보이니까 대중들이 좀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야, 오늘 뭐 법문이 좀 색다르구나. 저게 무슨, 뭔 의미인가. 그런데 가섭존자만이 상수제자죠. 그분만이 빙그레 이제 미소를 다 지었어요. 그 부처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미묘법문 불임문자 교회벌전. 그러니까 문자로 말고 문자나 뭐 말로 말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있다. 그런 시민이 있다. 이것을 내가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바로 그 이제 법맥을 전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하나의 그 부처님께서 45년간 8만 4천 법문을 설하셨지만은 그것은 저 그 이제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이렇게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하나의 방편을 그렇게 설하신 것이지 어떤 진리의 그 핵심을 그 바로 보여주신 건 아니거든. 하나의 그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것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진리의 어떤 그 본질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수행을 하고 정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연꽃을 들어서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이심전심. 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선종불교에서는 아주 이것이 중요한 이제 일화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